do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the Bible opens, the book opens. All the Bible stories, first, God's law, second, God's kingdom,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고린도 후서 1장에서 4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귀한 보배를 담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이는 복음의 큰 능력이 전도자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것임을 강력히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자기 삶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요 잠깐이 돼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4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32일 고린도 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발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세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고린도후서 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 후서 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고린도, 아가야, 아시아, 마게도니아, 유대, 트로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아가야의 성도들, 디모데, 실로아노, 디도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는 회람 편지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 즉 아덴 교회와 갱그리아 교회 등에서 읽히기를 원하며 써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인사말과 위로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언급된 아시아는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로 흑해, 에게해,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과 그 주변의 섬들을 가리킵니다. 아시아는 원래 리디아의 성읍 중 한 곳이었는데 점차 확대되어 소아시아가 되고 아시아 대륙으로 그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 아시아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구체적인 사건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할 정도로 심한 환난을 겪었음을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같은 환난을 겪은 이유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바울은 앞으로도 계속될 환난을 앞두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바울이 중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편지로 전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린도에 가지 못했는데 이 일을 두고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에 이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유에 관해 설명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의 고린도 방문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의 미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고린도 성도들에게 시간을 주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 더 긴 시간을 통해 함께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거나 조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린도 성도들을 도와서 기쁨을 나누려고 한 것입니다. 스승으로서, 아버지로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그들의 성숙한 믿음의 진보를 기다린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기에 멀리서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원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제시했던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직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었음을 밝힙니다. 자신을 비방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세워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이 편지 행간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미 징계받은 자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에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한 것은 그가 자신의 잘못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까지 잃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허물까지 덮어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을 하라고 부탁합니다. 개인적인 용서뿐만 아니라 교회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위대한 사랑은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는 고린도 성도들은 편지글의 문자적 의미 뒤에 있는 바울의 본심을 읽어야 했습니다. 잘못을 범한 성도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바울의 편지를 이용하면서 더 큰 갈등을 빚어갈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는 태도를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로 오기까지의 어려웠던 여정을 말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바울은 드로아에서는 복음의 문이 열려 기뻤지만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는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니아에 도착해 있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도직에 대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첫째, 사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길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사도들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사도는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곧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지만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정한 마음으로 행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 향기임을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는 고린도 성도들이라고 고린도 전서에 이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른 이들의 추천서 없이 스스로 자천한다는 이유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로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성도들이 곧 바울의 보증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추천장에는 추천하는 사람의 인격과 명예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써주신 추천장, 즉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셈이니 사람이 쓴 추천장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고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신앙의 원칙입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갖는 영광을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는 율법의 일꾼이 아닌 영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새 언약이 더욱 큰 영광 가운데 있다고 말해줍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율법과 복음으로 비교하여 본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 조문과 영,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 영광과 더 큰 영광, 없어질 것과 영원히 있을 것, 수건을 쓴 것처럼 가려져 있음과 수건을 벗은 것처럼 명백함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은 옛 언약의 직분이 갖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가진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예수님께 돌아가 자유롭게 될 것을 권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거울은 빛을 반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됩니다. 수많은 죄인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오직 주님만 전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고 자신은 질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배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고난은 잠깐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